배달 음식은 청결한가? 배달할 음식점에 픽업하러 가보면, 나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니까. 가보면 정말 며칠은 씻지도 않은 머리, 마스크에 위생주건도 없이 음식물을 박스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된다. 특정 메뉴나 가게를 말할 순 없다. 하지만 첫 번째 말하고 싶은 더러운 곳의 특징은 배달만 하는 곳이다. 배달 전문. 요즘 다 그러겠지만 매장에서 손님 안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. 물론 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. 그래서 반대로 입구 쪽에서 음식을 오픈돼서 하는 뭐 분식집 같은데, 물론 보이는 것만 말하자면 그런 곳이 신뢰가 간다. 두 번째는 부부나 남자, 여자, 사장, 알바 이렇게 같이 일하는 곳이 좀 깔끔해 보였다. 조금 반대되는 말로 치면 남자 혼자 하는 곳, 여자 혼자 하는 곳, 이런 가게는 좀안 좋아 보였다. 또 젊은 사람, 이건 얘기하면 되겠고. 뭐 할머니, 아줌마 이런 것도 있고. 예를 들면 생선을 자르고 이거를 배치를 하고 그 손으로 그 만진 손으로 어디 가서 냉장고 열고 뭐 물건을 또 꺼내오고 전화 받고 또그 손으로 그대로 또 생선 만지고. 그러니까 나는 픽업 가는 곳들 보고 거기에서 괜찮아 보이면 거기서 주로 시켜 먹게 되는데, 갔는데 느낌 안 좋은 건안 시킨다. 예를 들면 뭐 인사도 안 한다던가, 인사를 나는 먼저 하니까, 먼저 하고 나갈 때도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는데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. 느낌이 좀안 좋아. 왜냐면 인사는 기본인데, 그럼 기본 인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는 안사 먹게 되더라고요. 그 족발을 주로 먹는 곳이 있는데, 여기는 부부가 하는 곳이고, 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족발을 썰어요. 거기는 맛도 좋고,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좋아 보여요, 사람들이. 배달 음식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, 앞으로는 음식점 조리실, 이 요리하는 곳이 가면 갈수록 오픈되는 게 좋지 않을까, 신뢰를 주기 위해서.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같은 데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, 거기다 또 사람들이 모자를 썼는지 마스크를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런 관리가 되는 곳은 1차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, 여러 번 가본 곳에서는 그래도 가보고 나서 매장 그 상태, 청결 상태, 청소 상태, 그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걸 보고 시켜 먹는 게 가장 좋을 듯. 한번 두서없이 생각했는데, 아, 얘기해도 되나? 한 30, 40%는 내가 본것 중에서, 아,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곳이 한 30, 40% 정도 보였을 때,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, 하여튼, 그래가지고, 전반적으로 조금, 나쁘게 얘기하게 됐네. 이상입니다.